이번 시간은 사운드크래프트 EFX 1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 채널이 총 8개 있고요. 이제 스테레오 채널 2개, 그리고 이펙트 채널, 그리고 믹스 LR, 메인 아웃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믹서 위쪽부터 살펴볼게요. 맨 위에는 XLR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밑에는 라인, 이쪽은 인서트. 뭐 인서트라고 하면 보통 컴프레서나 게이트 같은 걸 연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게인, 악기나 목소리에 맞는 이제 게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쓰고요. 그 밑에는 보통 EQ라고 많이 하는데 그 프리퀀시라고 해서 필요한 주파수대를 증폭하거나 아니면 줄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하나와 미들 프리퀀시 두 개,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밑쪽은 옥스 단자, 밑에는 FX, 그리고 펜 이렇게 있습니다. 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뭐 헤드폰으로 듣거나 아니면 뭐 가수들에게 인이어나 아니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낼 때 많이 쓰고 있고요. FX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FX를 효과들을 쓸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FX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리버브 같은 걸 많이 쓰는데요. 리버브 같은 거양 조절할 때 이렇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펜인데 좌우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보통은 가운데로 놓고 많이 쓰고요. 스테레오로 쓰게 되면 이쪽은 왼쪽, 이쪽은 오른쪽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그 밑에는 이제 PFL과 뮤트가 있습니다. PFL이라고 하면 프리 페이더 리슨이라고 해서 페이더를 올리지 않아도 이 버튼을 누르면 헤드폰이나 모니터아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쪽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PFL을 끄면 불이 다시 꺼지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페이더라고 하는데 또 컨트롤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측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 팬텀 파워라고 있죠. 이쪽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팬텀 파워가 필요한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게 되겠죠. 이쪽에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이쪽은 옥스 아웃. 그래서 여기 있는 옥스 단자를 소리를 이쪽으로 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에 많이 쓰게 되겠죠. 그리고 풋 스위치 같은 경우는 FX 뮤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페달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효과들을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FX 버스 아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FX를 밖으로 다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위쪽은 투트랙인 RCA 단자로 돼 있죠. 그래서 뭐 노래방기 같은 거나 뭐 CDP 같은 소리들을 이쪽으로 받아서 이쪽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투트랙 연결 이쪽에서 들어온 신호들은 밑에 투트랙에서 모니터를 누르면 이쪽에 헤드폰과 모니터 아웃으로만 들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투 믹스로 하게 되면 이쪽으로도 나가게 됩니다. 소리가. 그래서 이쪽은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코드 아웃 같은 경우는 이쪽 메인 아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공연장 소리가 나간다고 하면 이쪽은 뭐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DAT, 뭐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나 요즘엔 잘안 쓰지만 뭐 다른 오디오 기기 연결을 해서 소리를 레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는 라인으로 돼 있는 스테레오 단자고요. 이쪽도 스테레오 단자. 스테레오 리턴 같은 경우는 매뉴얼 보시면은 뭐 신디사이저 같은 것들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 투트랙인과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일반 다른 라인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모니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따로 스피커를 연결해서 엔지니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폰을 따로 연결해서 외부 같은 경우는 실내 같은 경우는 모니터 아웃 스피커로도 하지만 헤드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폰을 따로 연결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노 아웃은 스테레오로 나가는 거를 모노로 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인서트가 있는데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프레서나 게이트 같은 뭐 파이널라이저 같은 뭐 고급 기계도 있고 그 최종단에서 그 소리가 깨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외부 외장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렉시콘 이펙트에 관련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포스트 프리만 남았는데요. 포스트 프리 같은 경우는 이쪽 옥스 단자에 영향을 주는 건데 포스트 버튼이 눌리게 되면 프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더를 올리지 않아도 이쪽 페이더를 올리지 않아도 소리를 옥스에 이 노브를 통해서 소리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렉시콘 24비트 디지털 이펙트 프로세서를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 번호가 총 16개씩 있죠. 뱅크 A, 뱅크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은 프리딜레이, B 같은 경우는 타임 스피드가 되겠고요. A는 디케이, B는 피드백 뎁스, 3번 그 이쪽은 A는 A와 B가 이제 바리에이션이라 그래서 뭐 확산이나 아니면 그 명확도를 그 정해주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A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A에 지금 7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V 플레이트 7번 이펙트가 그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돌렸을 때 빨간 불이 3개가 들어오면 여기 세팅에 맞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탭 템포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딜레이에 많이 쓰는데 이쪽에 보시면 B에 2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템포로 해주게 되면 제가 눌렀던 스피드만큼 나오게 되고요. 3번으로 돌려서 천천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눌렀던 템포대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번으로 바꿔주게 되면 아까 빨리 눌렀던 그 템포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자주 쓰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워낙 디지털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컴퓨터로 눌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거 탭 템포 같은 경우는 이제 딜레이 같은 걸쓸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사운드크래프트 EFX 11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써보시면 금방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펙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만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하실 때마다 그 연구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초보와 그 프로의 차이는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만져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